늦은 밤. 제작진을 산속으로 안내하는 제보자 부부.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우통을 다 벗고 이게 매달린데 여기서 허리띠로 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열쇠에 와서 열쇠에 또 때리는 거죠. 나도 맞고 때리고 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39대를 맞아야 되니까. 충격적인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한밤중에 폐가에 들어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한참을 떨어야 했습니다. 한 게 폐가에 가서 귀신한테 몸 준 거를 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분노가 치밀이다. 분노가 치밀어. 이게 사람의 할 짓이에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지시한 곳은 놀랍게도 서울의 한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이번 일 부분이 넘어가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라 정말 제정신 아니에요. 교회에 접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에 대한 감시가 삼엄합니다. 목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목사님 어떤 분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왜 그러세요? 오늘 설교하시나요, 목사님? 신도들이 2,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신도들이 서로에게 매질을 하고 폐가에서 귀신에게 전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동묘지와 폐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한여름 남양 특집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찾아온 제보자들은 절박했는데요. 이번 일이 조용히 넘어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희는 해당 교회 신도 20여 명에게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었습니다. 1995년 김명진 목사가 설립한 빛과 진리 교회. 신도 수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 완벽한 절대 지경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초대한 겁니다. 6년간 이 교회를 다녔던 박인섭 씨 부부는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400m 틀에 공원이 있는데 그걸 50바퀴 뛰고 구더기 먹는 거. 네. 그랬더니 통과가 된 거예요. 먹었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장염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똥 먹은 사람인데요. 진짜로 똥을 드셨어요? 네, 훈련을 위해 심지어 대변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리더한테 깨지는 게 더 무섭고 장난하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날 먹었죠. 똥 먹는 영상을 보냈고 리더한테 보냈고 그 즉시 저는 너무 모욕스러웠으니까 그거부터 지웠죠. 누군가 볼까 봐. 훈련 조교인 리더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먹는 것 자체가 싫었지 나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색은 그때부터도 갈색은 먹지도 못했어. 된장도 그 이후로 먹지 못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대변을 먹은 시인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조교가 이제 칭찬을 막 한 거예요. 얘가 똥 먹고 나한테 영상 보냈다고 이러면서 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애인지 몰랐다.
마음이 대단하다. 또 이게 교회에서 조장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교회에서 만든. 교회가 말하는 훈련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난 29가지 항목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 목사는 이 훈련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매번 원한다고 다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고수가 되면 매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고수가 되면 모든 게 행복해져요. 거칠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훈련, 이른바 고후 훈련 전체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리더라고 부르는 간부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리더가 되려는 신도들에게 고후 훈련 예시 리스트가 지침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 훈련의 예로 견 먹기가 적혀 있습니다. 갇힘 훈련의 예로는 폐가에 찾아가 갇힘이 있습니다. 6개월간 총 29가지 항목을 통과해야 리더가 될 수 있는데요. 매맞음 훈련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시로 사창가나 나이트클럽에서 복음 전하다 맞기 등이 있습니다. 김 목사는 신도들에게 매맞음을 권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맞는 걸 싫어하면 고수가 못 되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전도하다가 내 얼굴을 세 번 할퀴 당한 적은 있어요. 감격적이더라고요. 이런 매를 계속 맞아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맞을만 하다. 그래, 맞자. 성경에 근거한 훈련이라는 김 목사의 말을 교인들은 믿었습니다. 여자 신도들의 매맞음 훈련을 하는 단골 장소도 있습니다. 이태원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성경 말씀을 크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분들이 뭐냐, 누구냐,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이제 갑자기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라고 주고 이제 밀치면서 저희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맞을 때까지 여러 가게를 전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가 현주 씨는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 같은 데를 이렇게 조르시더라고요. 아니, 목을 이렇게 조르시더라고요. 저를 조르더라고요. 목을 진짜로 졸랐어요? 그분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전기총 끊는다고 무슨 추한 애들이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도 화를 안 내면은 막 너네 이게 죄 아니냐 이렇게 도발하고 화를 돋구죠. 해서 화폐를 하면 기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해요. 제발 맞게 해달라고. 리더십을 길러준다는 고린도 후서 훈련. 조교 리더의 평가에 따라 참가자 30여 명 중 일부만 리더로 뽑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혀 이런 영적인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한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우주적인 유니버셜 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는 평신도 10여 명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험난한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한 되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항상 리더들은 무슨 말 하냐면 영적인 세계는 가본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거다. 그 리더들이 되게 사람을 길들이는 스포츠에 답변을 잘 안 해요. 맞아요. 답변을 안 해주고 격정시켜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리더들은 그냥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리더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경에서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지. 김명진 목사는 늘 신도들에게
리더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 신도가 김 목사의 말을 받아 적은 수첩에도 그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7년간 이 교회를 다녔던 김상훈 씨 부부. 혹독한 리더십 훈련을 거친 리더들은 절대적인 존재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리더십을 보면은 되게 그 삶이 되게 풍성해 보이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막 뛰어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리더들에 따라 우리 리더는 직업도 좋고 똑똑하고 뭐 치과의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애기도 잘 키우고 뭐 이런 것들. 리더는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모든 걸 상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제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요,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여보 리더한테 상담을 했어.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이고 내가 가장인데 이걸 왜 우리 리더한테 꼭 답변받는 내용으로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이런 거 투하라고 그러죠. 아니 부부 사이의 그런 비밀들을 리더에게 이야기하도록 아내가 그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게 그런 성관계 한 것도 했어도 막 보고한 것 같다고. 리더는 신도를 위하는 거라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철저히 교회 생활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길들여갑니다. 신도는 리더에게 점차 의존하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10살 정도 어린 리더 얘 컨펌이 안 나온다고 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요? 네, 단지인데.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복종관계가 형성된 신도들은 리더에 대한 선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합숙부터 비인격적이고 가학적인 훈련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시행됐던 여신도 30여 명의 리더십 훈련 일지. 박사 안에 갇힌 채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공동묘지에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3일 동안 2시간 자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이죠. 그리고 그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거고 인권 탄압이죠. 이건 명백히 종교에서 아주 금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신도들은 왜 비상식적인 훈련과 통제를 거부하지 않은 걸까? 사람들은 인분을 먹었다. 거기에 충격을 받죠. 근데 제일 핵심은 인분을 먹은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핵심인 거죠. 여기는 위계 질서가 돼 있잖아요. 나보다 더 영적인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종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루밍이에요.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단체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단체에 더 속하고 리더가 되고 여기에서 충성하려면 더 자극적인 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더십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고온의 불가마에서 견딤 훈련을 하던 교인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못 일어나는 상태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말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화상 막 가령이가 긁으시는데 보니까 화상처럼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백도씨로 거기서 견디고 막 거기 도서에 견디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2018년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던 김정희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쓰러진 게 10월 27일인데 그 10월 달 NAL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뭐 한 두세 시간, 세 시간 정도, 그리고 쓰러지는 날은 한 시간씩, 그 전날하고 같이 이틀 동안 벌써 한 시간씩밖에 못 잔 거고. 그 당시 김정희 씨의 SNS입니다. 리더십 훈련 참가자들이 자지 못함 훈련을 하기 위해 밤을 세우는 방법을 상의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어김없이 새벽 6시에 교회에 갔던 정희 씨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못할 정도로 몸이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때 119를 불렀어야죠. 모임을 이어셌다니까요. 그런 언니를 눈을 펴놓고. 사람이 쓰러졌는데 왜 이러고 있나 계속? 뭐 119를 부르든지 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언니도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야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니도 한의사분이에요. 한의사가 침을 놓고 우황청심환을 찾는 사이 상태는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의 의식이 없고 정신 차리기가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니까 환자가 나도 모르게 환자라는 말이 나오면서 환자가 병원에 가고 싶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리더 앞에서 LTC는. 의사, 한의사가 내경색이라는 말도 했고 병원에 가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19를 부르기 마련이잖아요. 병원에 가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형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야 병원에 옮겨졌다는 정희 씨는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은 컸습니다. 정희 씨는 현재 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교회 측은 정희 씨의 뇌출혈은 리더십 훈련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 저희 교회 의사분들도 많고 아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 고위험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다가도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우리 교회가 그 뇌출혈이 걸리도록 그렇게 작용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라니까요. 앰뷸런스를 일단 일찍 부르나 안 부르나 사실은 그거는 미미한 차이래요. 그 제가 그 신경외과 전문가한테 여쭤봤다니까요. 하지만 신경외과 전문의의 말은 다릅니다. 당시에 시간을 허비했던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환자는 결국 뇌출혈이었고 뇌뇌출혈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나중에는 뇌실 내로까지 이 출혈이 번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1분 1초가 아까웠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씨가 쓰러진 이후 교회 측이 신도들에게 훈련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현재 정희 씨의 남편은 교회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선 상황. 경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쓰러진 사람도 있고 덮고 하니까 이게 끝까지 온 거예요. 지금 폭발 직전인데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교회 기억나세요? 길과 진리 교회? 교회 분들 와요? 안 와. 거의 안 와요? 교회 기하시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측은 자천서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천서의 내용부터 훈련 강도까지 조교 리더에게 승인받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훈련 프로그램을 다 리더들이 체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훈련을 받는 사람 개개인의 상황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는 조금 약한 단계의 A라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야 그 정도가 되겠어? 더 센 거 해. 라거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따랐다면 그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뭐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폭행이나 협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번 달 10일 예배 시간. 김명진 목사는 교회에서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특징 자체가 열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더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기록을 해서 훈련을 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훈련이었을 뿐 김 목사 자신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기본 체력 보고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허락 떨어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선출도에 다 보고해서 올리는 건 저희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리더십들한테 직접 목사 다 알아요. 아무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LTC 훈련에 대해서는 목사가 굉장히 집중해요. 그 당시 리더를 선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목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들 평가서를 보면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태가 불거지자 이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진 목사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주재하는 기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저희 교회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어주시면 그래서 공공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PD 수첩입니다. 네, 지금 끝났으니까 말씀 좀 여쭐게요. 네, 목사님 말씀 좀 여쭐게요.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벌어진 훈련이 교회에서 훈련한 것들이 비인격적이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전혀 아닙니까? 됐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조사해서 말할게요. 이건 경찰에서 다 낼 겁니다. 교회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던 김 목사. 잠깐만. 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명진 목사 측에서는 제작진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른바 제자 훈련은 참여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강제성 없이 진행되었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안타깝다고 알려왔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구더기와 대변을 먹으면서까지 리더가 되려 했던 제보자 부부. 이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된 것은 훈련을 받던 한 신도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라고 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신도들에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회 리더 그룹은 마치 군대처럼 다섯 개의 계급이 나눠져 있고 경쟁을 통해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계급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탑 리더 김명진 목사에게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완전 PS 공연 못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지도 기가 막힌 게 진짜 목이 터져라. 목사님 사랑해요를 10번인 거야. 50번 불렀을 거예요. 너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이렇게 반기고 이런 거를 목사한테 연습하는 거다. 교회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3위도는 절대 경지에 있으신 분들 역적이 고수고 작고도 자치고 김 목사에게 경외감을 갖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MVP 상승인데 MVP 계속 MJ. 아, 그러면 이만이면 뭐가 되나요? 전도왕 하는데 전도왕 이만이. 신도들에게 김명진 목사는 아이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못 보십니다. 열심히 보서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김 목사가 가는 곳에는 구름대처럼 신도들이 몰려들 정도입니다. 벌떼처럼 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걸까? 근데 목사가 그걸 즐겨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제가 온 것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밟고 그래서 저 막 몇 번 넘어질 뻔하고
그냥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요, 목사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목받고 뭔가 이렇게 원해서 뭔가 이렇게 성경에서 있는 모습대로 뭔가 연출되는 걸 즐기시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교인들이 김 목사를 믿고 따르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김명진 목사. 그런데 그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는요, 교회에 남은 걸 하거든요. 여기 되게 웃기게 개인 목사 개인으로 헌금을 내요. 개인에게. 지정헌금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베델이라고 표현해요. 베델 지정금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안 알려줘요. 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목사님 지정물, 배달 지정물 들어왔었습니다. 끝. 김 목사에게 지정 헌금을 할 때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전달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4년 김 목사의 안식년 때 대놓고 신도들에게 김 목사의 개인 계좌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 목사가 해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돈을 보내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만 원이면 만 원, 뭐 2만 원이면 2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좀 교회 짐을 좀 덜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요.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제법 많이 모였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개인 계좌로 1억 3,500만 원 받으셨다고? 불법 후원이네. 이거 세금 신고는 하셨을까? 후원도 사실 세금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건 세금 신고는 하셨을까? 이거 자기 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김 목사가 고가의 차를 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사 여기 있다. 교회 수련원에서 김 목사의 것으로 보이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 승용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에서 나오는 목사님 차 되신 것 같은데? 이 고급 외제차의 가격은 얼마일까? 레인지 로버 차량의 롱바디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 같더라고요. 공급가 자체가 2억 6,500이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싸게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한 2억 4천만 원대? 2억 원이 넘는 차를 신도가 사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6개월 가셨거든요. 거기서 그 차를 보고 되게 멋있으셨대요. 이제 그 차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차는 정말 렌즈 로버가 사고 싶었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나라에 안 나와서 사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얘기했어요? 네. 리더들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그 얘기하면 차 차이가 나면 그 얘기를 하면은 뭐 사달라는 얘기죠. 그게 자기는 그게 싫다는. 김 목사가 신도들에게 차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가 지정헌금과 헌물을 받는 것, 일반적일까? 교회 관습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누구도 하지 않는 일,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든 어디든 좀 지원합시다 하면서 그런 방식의 지정헌금을
교회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 지정 헌금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사장 이후로 처음이 아닐까. 김 목사의 딸이 올린 유튜브 영상도 신도들 사이에 논란이 됐습니다. 가방은 하나에 약 200만 원대, 모자는 하나에 약 3, 40만 원 선입니다. 이렇게 하우 영상 올리고 발렌시아 영상 올린 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제대로 속았구나. 발렌시아가 하늘 얼만데 그 돈을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떡하죠? 어디에서 돈이 이렇게 나오셨을까? 우리한테는 맨날 1995년 한 가정집 지하에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김명진 목사.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 지금의 교회 외관을 갖췄습니다. 예배당 의자는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폐업하는 학원이나 재활용 센터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주방의 사정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식사할 때 쓰는 밥그릇하고 수저 젓가락이죠. 그게 모자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캔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자기 품 거를 추가로 가져와요. 냄비, 국자 이런 것까지. 겨울에 그 추운데 그 시설 조금만 바꾸면은 아니면 온수 보일러 하나 놓으면은 설거지 하는데 손발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럽다고 그걸 안 바꾸고 그 찬물로 그냥 저기를 하고 뭐 기름도 안 시켜요. 어? 의자도 기름이 안 시킬 정도로 차가워요. 제명에 못 죽겠더라고.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모든 족속은 둘째치고 그 당시 자 여러분들 진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말 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만 많으면 장막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왕창 주고 사버리면 돼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저희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 돼? 에? 축구 좋아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서 헌금하세요. 그게 답이야, 그게.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축구장 있는 그런 교회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아낌없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까지 해서 헌금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소 낯선 헌금도 있습니다. 퍼센트 헌금입니다. 신원대로 갖다 헌금을 내면 낯설어 주님께 부어주신다는 개념으로 믿음이 갖고 있는 분량만큼 내라 그래요. 요즘 시대는 이제 자기 마음이다 해가지고 퍼센트 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10분의 1이 아니라 뭐 25% 뭐 이게 더 드릴 수 있는 만큼 정해서 해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여기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은 다 연간 가구당 한 2천에서 3천만 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헌금을 한단 말이죠.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막 억대로 하는 사람도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많이 봤고요. 그런데도 교회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돈으로 쓰는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에어컨도 안 들려요. 네. 지금 뭐 한 7년이 됐는데 몇 번이나 셧다운이 되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데도 스탠드 에어컨 한 5개, 6개 이건 10개 정도 충전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안 사요.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은 계속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계속 내겠구나, 이 열악한 환경을 좀 극복하고자 이런 선에서 진짜 에어컨 안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신도들의 의문은 커져만 갑니다. 김 목사는 지정 헌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헌금은 목사뿐 아니라 다른 신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정헌금 제도는 목사가 사적인 자금을 받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받은 돈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 지정헌금뿐만 아니라 퍼센트 헌금이라는 말도 일반 교회에서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신도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은 헌금을 냈다고 했습니다. 헌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교회 시설은 열악하고 김 목사는 교회가 돈이 없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5년 전 한 신도는 교회가 경남 하동굴에 땅을 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교회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땅을 떼보고 나서 왜 김영진 목사님이 저래요 했지? 이건 좀 충격이었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교회 소유라던 땅은 김명진 목사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총 면적 약 11,700제곱미터, 약 3,500평의 땅을 매입하는데 교회 돈 5억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김 목사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의 대표는 김명진 목사, 사내 이사는 모두 그의 최측근입니다. 땅은 오른 팔에 있고요. 지금 왼팔에 있고요. 그 사람이 행정성의 실세. 농업법인으로 토지를 구매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에 저촉됩니다. 김 목사가 대표인 농업법인의 땅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농사는 누가 짓는 걸까? 뭐를 지어요?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네. 농촌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신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동욱이 아까 농지 산 데다가 가서 농촌에도 하러 갈 때 저희가 5만 원씩 걸어가지고 버스비랑 그런 거 다 대절해가지고 가서 밥 먹을 거 다 하고 거기서 저희가 밤을 열심히 까요. 밤은 그거 다 교인들이 깠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갖고 와서 깐다. 그 까는 것도 교인들이 다 까거든요. 가네수공업으로. 그거를 돈 주고 팔아요. 저희한테. 신도들이 일일이 확인한 결과 이 농업법인이 사들인 땅은 또 있었습니다. 해당 농업법인과 빛과 진리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의 땅을 대거 사들입니다. 총 매입비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농업법인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땅을 판 주민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자꾸 팔라고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린다 제가. 아 뭐라고 하면서 계속 팔라고 뭘 막 그러니까 그 집을 치고 자기네들에서 계획이 있었던 거지. 부동산 매입비는 어디서 났을까? 회계 보고를 보면 교회는 2017년 평창 땅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비로 약 3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지출 중 60%가 넘는 액수. 교회가 대부분의 돈을 부동산 매입과 부동산 이쪽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부동산 회사지 교회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보이잖아요. 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영동 씨의 이후로는 거부가 안 했어요. 김명진 목사에게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목사는 예배 시간을 통해 신도들에게 여러 차례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은 우리 수련회를 위한 부지로 구입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그 농업법인이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이 잠깐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땅을 구입했던 몇 년 전에 구입했던 그것을 가지고 마치 김명진 목사가 그 땅을 교회 돈 갖고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김 목사는 교회 정관을 근거로 교회를 제외한 누구도 농업법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원칙을 천명한 거지 주주들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리더들이 팔고 빠졌다 했을 때 법적으로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유고가 돼서 재산이 상속되고 나중에 상속인들 와서 나 이거 팔겠다. 방법 없어요. 법적인 장치는 아닌 거죠. 이 재산은 교회 재산이야.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 의심하지 마.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순간 이 정관의 규정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주주 명부상에 개인이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아, 이게 원래 개인의 소유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재산으로 사유화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농업법인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네, 이거 지분율 좀 알고 싶다는 거. 답 없어요. 관련해가지고 답 없고. 그냥 저는 이미 지금 현재 만나지 말라는 거고. 그 회사가 약간 왕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지분이 대부분이라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올해 초 평양노회 부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평양노회는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제가 노회장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통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또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도 됩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뭐 눈이 이렇게 잘못돼서 저를 분회장으로 이렇게 뽑아준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평양노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빛과 진리교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속속 노회인 평양노회가 싸움 명예와 그리스도의 몸된 노회의 상한 회원 교회에 물을 끼치는 미쳤다는 생각에 저는 부노회장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그 땅 왜 구입하신 거예요? 아, 예. 그 기도원 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까 우리 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법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김명진 목사 측에 여러 차례 물었지만 가장 중요한 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속 교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아온 평양노회. 이번엔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면 다 알지. 그리고 또 일단 압수수색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수색한 거 다 보면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나 우리도 이제 그게 제일 지금 궁금해. 우리 입장에서 조사 결과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면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노회에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의논해야겠죠.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또 의논을 하겠지. 감난 불감을 하겠지. 한 종교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에 대한 제보가 꾸준히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리더 훈련의 인권 문제, 그리고 목사의 우상화나 돈 문제 등은 하나하나가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쉬쉬하며 숨겨진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순종이라는 미명으로 가려졌던 문제들이 이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통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교단에서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사회상식을 외면하고 제 식구라고 감싸는 것이 더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의 참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